이쪽으로 바짝 한번 좀.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차 일제단속 시행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일인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4인 이상 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서 특별기관으로 설정을 하고 이곳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사전에 편성된 단속 조별로 이곳 강남구의 큰 도로부터 작은 골목까지 또 아파트 빌딩의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순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 다치게 조심해서 단속하세요. 안 다치게 하세요. 체납 차량입니다. 한 글자네. 체납 차량입니다. 번호가 없는데. 아니 여기 번호가 있어. 전화번호 없어? 근데 지금 자동차세가 이 차가 지금 과태료하고 자동차세하고 해가지고 89만 원이 지금 체납이 있으세요.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납부가 지금 가능하신지. 족쇄 채워도 되겠다. 족쇄 들고 와. 없고 과태료야, 과태료. 대포차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의무보험이 많아. 네, 선생님, 그 자동차세 그 과태료 체납이 243만 원 정도가 체납이 있으세요. 언제요? 아, 완료.